중부권 최대 도시개발 사업이란 평가를 받는 탕정이 도시개발 사업에서 잇따라 비리 정황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 앞서 천안TV는 감정평가법인 박모 이사가 사업부지 일대 땅을 사들인 정황을 보도했었는데요. 문제의 박 이사가 부지 일대 소유한 땅이 더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. 지우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감정평가법인 박모 이사가 소유한 땅은 기존에 천안TV 취재로 확인한 것 외에 13개 필지가 더 있었습니다. 이 중 9곳이 가장 가치가 높은 대지로 나타났습니다. 다만 소유 형태는 박 이사 단독이 아닌 공동지분 형태인 것으로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대지의 경우 개발이 이루어지면 공시지가와 시가가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부상을 노린 매입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박 이사는 별반 가치 없는 땅이라며 스스로 평가절하했습니다. 게다가 보상협의에서 재해주시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센트럴시티 맞은편에 있으니까 네. 신도시들이라는 면적이 건너는 얼마 안 돼요. 얼마 안 되니까 필요 없는 땅이에요 사실은. 그런 지분이 뭐 100평도 안 되니까 100평씩 가진 사람들 빼달라고 몇 번 신청을 하더라고. 하지만 토지주들은 이 같은 해명을 일축했습니다. 한 토지주는 보상 절차 제의를 요구했는데 수용하지 않았다면 LH가 더 나쁘다고 비판했습니다. 천안TV 지우석입니다.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.